와, 나는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. 나도 엄청 서치했어. 이왕 데이트 나온 거니까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갖고 가야 돼. 역시 지혜로운 지혜야. 김추진 씨. 나온다, 나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예. 네네, 맞습니다. 예약 그래요? 네. 예약제. 그 예약. 아니 벌건 대낮에 여기서 이런? 아 골로 들어가면 되나요? 내려가실게요. 다시 처음이야?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좀 우리만 있을 만한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배가 렌트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아, 바다에서 요트, 보트 이런 적은 없거든요.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도전했죠. 저 배인가 봐. 우와, 너무 좋다. 좋아 보이는데? 저걸 빌렸다고? 와. 저희가 오늘 렌트한 배는 어디 있나요? 이게 뭔 플렉스요? 왜? 야! 우와! 대박! 우와! 저 비싸겠다. 어떤 배? 저거, 저거. 저거는 작고 귀여운 배. 귀엽다. 그래, 데이트용으로 딱 좋은. 맞아, 두 명만 탈 거니까. 사진 속하고 똑같네요. 네. 우와, 여보. 어딘가요? 아, 와, 네. 배 태워주는 예쁜 누나. 준영아. 따라와. 오, 네, 아, 멋있다. 준비하다. 단 한 번도, 네버. 처음이에요, 지금 요번에. 그래서 정말 사치스러웠어요. 좋았습니다, 그게. 우와. 아, 야, 아우, 플렉스. 아우, 배 태워주는 예쁜 누나. 여기 화장실도 있고, 여보. 대박. 여보! 왜? 여기 침실이 있어! 와, 아, 왜? 배 태워주는 예쁜 누나. 예약. 대박! 생각보다 되게 넓네. 여보, 일로 와봐. 그래서 아까 이렇게 칫솔 얘기해. 여보, 저 문 좀 닫아, 이제. 왜? 문 좀 닫아, 빨리. 왜, 왜? 닫아. 여보! 쪼끼 좀 벗으면 안 돼? 좀 벗어.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. 조심해야 돼. 빨리 벗으라고. 아, 당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. 빨리 벗어. 구명 쪼끼가 물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. 빨리 벗어. 자꾸만 벗어. 벗어, 인간아! 침대까지는. 오디오 감독님 얼마나 놀라셨겠어. 코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.